그 다음에 3륜짐은 푸는 완전 생 기본기.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더 응용해서 뭐 추론은 어떻게 할 거냐, 모는 어떻게 할 거냐 많은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생 기본기.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기본기는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이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3륜 지문이나 2륜 지문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지문이 많고 문제도 많으니까 어디를 먼저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업을 한번 다시 해야겠다. 왜냐면 아직도 문제 파악이 부족하다는 얘기네. 문제만 잘 파악하면 분명히 어디를 봐야 할지, 적어도 어느 지문을 봐야 할지 정도는 보이는데 문제 파악을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2중 3중 지문에서는 문제가 시키는 대로, 문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는 힘을 좀 기르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문제를 문제부터 들어가죠. 지문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문제씩 풀 때 문제부터 확인해서 들어가는 거, 거기서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서 문제가 원하는 바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번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정답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자꾸 말을 바꾸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최근 시험에 이 규칙이 한번 깨졌어요. 사실 제가 이 규칙이 깨지는 것도 시험에서 본 일이 거의 없는데 이번 규칙이 한번 깨지면 정말 가끔의 예외지만 1번 문제도 연계를 내긴 내더라. 근데 확률은 거의 없다고 정리할게요. 웬만하면 연계 문제 나오는 자리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나이스하게 1번 지문에서 문제의 정답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를 놓고서 우리가 연계니 아니니 어느 지문을 보는지를 싸우는 건데 그게 연계 문제라면 지문을 2번 검색하는 형태로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로 검색을 해서 중간 정보를 찾고 중간 정보를 찾아와서 최종 정답을 이루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A씨는 콘서트를 언제 갔는가? 약간 이런 걸 찾아야 돼요. A씨, 그 다음에 콘서트, 그 다음에 날짜,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날짜가 안 나올 거예요. 이 문제가 연계 문제라면 한 번에 날짜가 나올 리가 없어. 그럼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콘서트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콘서트로 검색을 해보니 땡땡 가수의 콘서트를 봤다더라. 그럼 이 땡땡 가수의 콘서트를 본 게 다시 검색의 포인트가 돼서 가수로 검색을 해보니까 아 그렇다면 날짜가 5월 28일에 갔었네. 이렇게 캐치해내는 방식이 두 번 검색해서 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연계 문제는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활용한다면 A는 B고 B는 C야. 예, 이 루트를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연계 문제에는 종류가 크게 보면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 정보 문제, 그 다음에 추론 문제. 난이도는 추론이 조금 더 있으나 원리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두 번 검색을 해야지 정답에 이르지 내가 하나의 지문에서 하나의 정보만으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정답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죠. 내가 찾아낸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연계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얘는 제가 문제 풀어보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렇게 봐주세요. 문제가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라도 이렇게 봐주세요.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연계 문제라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럼 시간은 4분.